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촌 서울 나우병원에서 발과 발목을 담당하고 있는 송원태입니다. 오늘은 아킬레스 건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아킬레스 건부터 말씀드릴게요. 아킬레스 건은 우리 종아리 뒤쪽에서 발목 뒤쪽으로 이렇게 이어서 내려오는 구조물인데, 근육이, 종아리 장딴지 근육이 굉장히 두꺼운 근육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비복근이라고 하고, 하나는 가자미근이라고 하는데, 이두 개의 두꺼운 근육이 하나의 힘줄로 점점 연결이 돼 가면서, 힘줄로 붙어서 이제 발 뒤꿈치 뼈, 종골이라는 거죠. 종골 뒷면에 부착을 하게 되는데, 이 힘줄을 우리가 아킬레스 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킬레스 힘줄에 그 염증이 생기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흔하게 아킬레스 건염이라고 하는데요. 아킬레스 건염은 일종의 과사용 증후군입니다. 이렇게 오래 사용하게 되면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많이 사용하고 오래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잦은 빈도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제 용어의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 건염이라고 하면 이제 염자라는 글자가 들어가니까 이제 뭔가 이제 활동성인 염증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퇴행성 변화에 가깝고요. 그래서 과사용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고,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뭐 운동선수 중에서도 아킬레스 건염의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고, 꼭 운동선수가 아니래도 많이 걷거나 좀 활동이 많은 사람한테 잘 오게 됩니다. 또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아킬레스 건의 유연성인데요. 아킬레스 건이 선천적으로 아니면 후천적으로 좀 유연성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발목을 올리는 각도가 좀 남들보다 좀덜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아킬레스 건이 좀 단축이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유연성이 떨어지면은 그만큼 아킬레스 건 자체에 좀 걸리는 부하가 더, 힘이 더 많이 걸리게 돼서 더 부담이 많이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킬레스 건병증 혹은 건염에 취약하게 됩니다. 그럼 성별에는, 특별히 뭐 보고된 명확한 바는 없는데, 아마 활동성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남성에게 더 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환자, 아킬레스 건병증으로 오신 환자분들은 대부분은 이제 발목 뒤쪽, 모호한 통증을 좀 호소를 하고 계시고요. 심한 경우에는 그 부분적으로 좀 딱딱해져 있거나 아니면은 좀 부어 있는 그런 증상을 볼수 있고, 아킬레스 건 쪽을 환자분 다 만져보실 수 있거든요. 누구나 만지면 아이 부분이 내 아킬레스 건이다 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만졌을 때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평소에 아킬레스 건병증 건염 증상이 없었다 하더라도 운동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많이 걷거나 아무튼 과사용을 하신 다음에 아킬레스 건염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환자분이 저한테 오셨다고 가정을 하면, 뭐 3일 전에 예를 들어서 3일 전에 등산을 하고 오셨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하루 이틀 정도 괜찮다가 오늘 아침부터 갑자기 발목 뒤쪽이 너무 아파서 걷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환자가 오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이제 급성 아킬레스 건병증이라고 합니다. 만성은 이제 이런 증상이 좀 오랫동안 지속돼서 아니면 반복이 된다 할지 해서 좀몇달 이상 이렇게 계속 증상이 오래된 경우를 말하고요. 급성기 아킬레스 건염에서 할수 있는 치료 중에 하나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병이 과사용 증후군이고 많이 사용하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치료는 발을 씌워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통증이 좀 너무 심할 경우에는 통깁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반깁스를 해서 발목을 고정시켜 줄 수도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할수 있는 거는 발 뒤꿈치를 살짝 올려주는 겁니다. 이제 말랑말랑한 저희가 병원에서 사용하는 패드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뒤꿈치 쪽을 살짝 신발에서 살짝 굽을 올려주게 되면 아킬레스 건의 길이가 좀 짧아지게 되고요. 그러면 아킬레스 건 자체에 걸리는 부하가 줄기 때문에 아킬레스 건에 가해진 통증도 좀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기에는 이렇게 신발 뒤축을 올려주는 치료를 할수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먹는 약물 치료로 해서 통증에 좀 진통소염제를 사용해서 통증에 좀 도움이 되는 치료를 할수 있겠고, 그 다음에는 통증에 대한 물리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아무튼 치료의 급성기 치료의 목적은 아킬레스건을 씌워주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아킬레스 건염이 어떤 것인지, 어떤 증상이 있는지, 그리고 급성기 아킬레스 건염의 치료에는 어떤 치료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편에서는 만성 아킬레스 건염의 치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